EKWB 줄여서 EK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스텀 수랭 파츠 브랜드로 쿨링에 있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까다로운 기준은 커스텀 수랭 파츠뿐 아니라 쿨링 팬, 일체형 수랭 쿨러에도 적용되어 역시 업계 최상급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EK의 일체형 수랭 쿨러를 OEM 생산하는 브랜드가 국내에 정식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 오랜만에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발키리라는 브랜드인데요. 과연 EK의 수랭쿨러를 제작하는 발키리의 일체형 수랭쿨러 GL360은 어떤 제품일까요? 발키리 GL360 수랭쿨러 리뷰 바로 가시죠. 발키리의 GL 시리즈 수냉쿨러는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 240 모델과 360 모델이 출시되었고 국내에는 아직 360만 출시된 상태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샌드위치 팬 모델의 GL36 AMG 모델도 볼 수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을 보시면 중간에 워터블럭이 위치한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으로 난 헤어라인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후면에는 웬 중국어가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제공받은 제품에는 아직 한글화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한글화가 될 것이라고 하니 넘어가고요. 옆면에는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는데요. 제일 큰 칸에는 본품과 여러 구성품들이 들어있고 아래 칸에는 라디펜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징에 꽤나 신경을 쓴 티가 나네요.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고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캐릭터가 직접 설치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성품은 박스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2번 박스에는 캐릭터 카드랑 로고 플레이트, 그리고 각종 나사랑 브라켓들이 들어있는데요. AMD용 브라켓은 나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조립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사 꽂다가 놓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리용 벨크로와 튜브 정리를 위한 클립이 같이 제공되고요. 3번 박스에는 팬 컨트롤러가 들어있네요. 자, 이제 본품을 한번 볼까요? 워터블럭은 기본적으로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으나 위로 갈수록 로고에 맞게 좁아지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는 손으로 건드려도 무게중심에 맞게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워터블럭을 어느 방향으로 조립하든 로고가 정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앙에 있는 로고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동봉된 로고 플레이트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발키리 GL360에는 자체 제작한 슈퍼 엔진 펌프 V2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LCD 수냉쿨러에 적용된 마그네틱 펌프보다 더욱 고성능의 펌프라고 하는데 GL360의 성능이 어떨지는 이따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콜드플레이트는 구리 재질로 되어 있어 발열 해소에 유리하고 써머리 미리 도포되어 있어 장착도 간편합니다. 수냉쿨러 장착은 최신 인텔 13세대와 라이젠 7000번대는 물론 9세대 CPU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원 소켓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누수 보증도 5년으로 넉넉합니다. 튜브는 테프론 재질의 직조 슬리빙 튜브가 적용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찢기거나 구멍이 나는 것을 방지해주며 튜브에 적용된 테프론 소재는 뛰어난 내열성과 내부식성, 내마찰성을 가지고 있어 누수 걱정이 없으며 유연한 재질 덕분에 제품을 조립할 때 펌프와 라디의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고 튜브의 길이도 425mm로 넉넉합니다. 라디에이터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두께는 27mm로 여타 수냉쿨러들과 비슷하여 조립이 불가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또 촘촘한 핀 배열로 바람이 닿는 면적을 늘려서 보다 효과적으로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디에이터 팬은 자사의 X12 팬이 3개 적용되어 있으며 PWM과 ARGB를 지원합니다. 중앙 모터 부분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워터블럭과 톤앤매너를 맞췄고요. 전면을 보면 사선으로 들어오는 RGB가 리안리의 유니팬을 떠오르게 합니다. 팬 속도는 800에서 2150rpm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풍량은 80cfm, 최대 풍압은 3.14 수주밀리미터, 최대 팬 소음은 29dB로 매우 효과적인 쿨링 성능을 지원하며 베어링은 고가의 FDB, 이 유체 베어링이 적용되어 회전할 때 마찰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팬 케이블은 선정리가 편리한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조립해도 될 뿐만 아니라 팬 컨트롤러도 번들로 제공되므로 어떻게 조립할지 조립하는 사람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한번 알아봅시다. 비교 대상으로 최상급 수냉쿨러인 디쿨 LT720과 아스텍 8세대가 적용된 펜텍 글래셔 360 젠2를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성능 어떨까요?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의 편의성을 위해 오픈 케이스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아이들 C와 시네벤치 R23을 10분간 돌렸을 때의 CPU 온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아이들 상태일 때 온도 먼저 보시죠.
FWM 상태에서는 LT720 평균 34도, 최고 45도, 글래셔 360 젠2 평균 34도, 최고 49도, 발키리 GL360 평균 35도, 최고 44도, 풀 RPM 시 LT720 평균 30도, 최고 42도, 글래셔 360 젠2 평균 32도, 최고 55도, 발키리 GL360 평균 31도, 최고 54도로 PWM 시보다 풀 RPM 테스트 시의 온도가 더 낮으며, PWM 시에는 발키리 GL360이 평균 온도는 1도 높지만 최고 온도는 제일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풀 RPM 시에는 평균 온도와 최고 온도 모두 LT720보다는 높고 글래셔 V2보다는 낮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셋 다 평균 온도는 1에서 2도 정도의 차이만 나고 비슷했는데요. 아이들 시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네벤치를 10분 돌려 CPU에 강한 부하를 주었을 때에는 어떨까요? PWM 상태에서는 LT720 평균 87도, 최고 90도, 글래셔 360 젠2 평균 86도, 최고 89도, 발키리 GL360 평균 86도, 최고 90도로 셋 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능인데요. 여기서 이미 GL360의 성능이 최상급이라는 게 증명되었네요. 풀 RPM 시에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T720 평균 87도, 최대 90도, 글래셔 360 젠2 평균 86도, 최대 89도, 발키리 GL360 평균 85도, 최대 89도로 GL360이 LT720과는 평균에서 1에서 2도 정도의 차이가 났으며, 40만원짜리 글래셔 V2보다도 1도 낮게 나오는 미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발키리 GL360이 오늘 준비한 끝판왕 스냉클로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발키리 GL360의 성능이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한 발키리 GL360이 LT720보다 저렴한데 온도도 비슷하고 조리 편의성까지 더 좋아 정말 괜찮은 스냉쿨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든 정방향을 유지하는 로고와 친절한 패키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 LT720보다 조립하기 편하고 성능 좋은 가성비 스냉쿨러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발키리의 GL360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쿨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